이번에는 춘천 방송하고 제주 방송 연결했으면 좋겠어. 뭐 좋은 소식 누가? 있나 봐요. 네, 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예. 춘천 방송. 네. 네, 제주 춘천. 방송. 네, 제주입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네. 나오셨습니다. 그럼 확인하시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저 오른쪽에 나와 계시죠? 언니. 아, 닮았습니까? 저 춘천에 계신 분이요. 네, 여기 춘천입니다. 네, 어떻게 세워지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 저 조태길 씨가 아까 방송을 했죠. 형님이라 그러는데 네. 그 남동생이라고 일단은 조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네.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요. 여보세요? 네. 제가요. 네. 형님은요. 네. 그 당시 이제 누나가 말하기를 네. 그 어느 군에 이제 일렬에 간다고 네. 하면서 이제 종종 이 군복을 입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제가 이 살던 곳은 잘 모르고 어느 다리 있는 데서 제가 살았거든요. 어디서요? 어느 다리 근방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여자와 네. 이제 누나죠. 누나하고 저거 이제 열차를 타고 가다가 누나는 이제 어쪽으로 가고 저는 이제 그 제주까지 왔죠. 그 제주에서 아니, 지금 지어준 이름이 최일제입니다. 최 누구요? 일제라고요. 그러면 그 전 본 이름은요? 그 제가 모르지요. 아, 본 이름은 모르시고. 네, 네. 그러면 저기 헤어질 때 말이에요. 네. 누나하고 같이 갔어요? 누나하고 하여튼 제가 이제 어디 간다고 하면서요. 네. 그때 누나는 뭐 어느 그 누구 어디 일렬에 간다 하길래 여보세요? 네. 열차 타고 가다가요. 네. 누나는 뭐 어디 일 간다 해가지고 네. 거기서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말이에요. 네. 저기 헤어질 적에 네. 그 쌍다리 건너 무슨 과원이라는 데 있었어요? 그건 잘 모르는 나한테 큰 집이 있었습니다. 그럼 형이 그러면 몇 남매예요? 형이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요. 네, 막내. 막내인데 제가 네. 형은 지금 삼남, 예, 저까지 제가 막내고요. 네. 누나하고 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맨 위에가 형이고 네. 그 다음이요? 저 춘천에 계신 분이요. 네. 얼굴을 좀 정면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확인을 확실히 네, 하시게. 네. 네네. 조금 더요.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나지요. 그 다음에. 여보세요? 예, 예. 형 다음에 누구예요? 누나로 전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누나하고 그 다음에. 네, 제가 그 나 위에 또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때 두 살 때거든요. 두 살 때예요? 네. 지금. 지금 서른다섯이죠? 네. 그러면 곧. 저 부모님들이 어떻게 돌아가신 거 그거 생각 안 나요? 그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건 모르시고? 네. 그러면은 여보세요? 예, 예. 저기 제주도 그 저 고아원에서 말해요. 네. 구성될 적에 예. 인천 사시죠? 인천 사. 어디 인천 사는가? 네, 춘천 가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계속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같이 내려왔잖아요. 네, 전화로도 다시 확인을 서로 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 방송에 한번 되셨어요? 서울 공개홀입니다. 냈는데 번호가 멀어 갖고 예. 아까도 왔어서 낮에. 그러세요? 낮에 와 갖고서. 아, 이거 눈이 틀려오세요. 틀려오죠. 네. 확실하게 확인하세요. 예. 아니, 저기 아까 2시 좀 길이 예. 나오더라고요. 예, 예. 얼마나 고생해. 난 죽은 줄 알았네. 어떻게 이렇게 알았지 나 여기 사는지? 그래서 만났어요. 네, 그러냐. 알아 알고서요. 몇번 했죠. 난 도무지 몰랐잖아. 네. 가서 얘기해. 아, 소리 좀 두 분이 어떤 사이세요? 처남이에요. 친동생하고 네. 누님하고. 이 사람이 네. 다 먼저 내보낸 데미 네. 나오고 저희 장아버지랑 다 동생이랑 나왔는 데미 앤 냉중 나왔어요. 네. 연백서요. 연백서. 황해도 연백에서요. 그 연백서가 교돈 광화로 나와가지고선 네, 17살 나서 나와가지고 18살 나서 나오고 결혼하고선 여지 삶에서 부모들 부모하고 동생하고 때문에 애를 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다 죽었다고 뭐 안 한다고 그러는 걸 내가 이분이 자꾸 서들어서 나무를 했댔거든요. 아. 오늘도 낮에 오고 가서 몇 바퀴 돌고 갔어요. 네, 울음 좀 진정하시다고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좀 쳐주세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얼마나 반가우시겠어요. 누님이 지금 동생을 만나셔서 얼마나 고생했니라고 첫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주머님, 제 옆에 잠깐 앉아 계세요. 어디 가세요?
네, 손수건 미리 준비하시느라고요. 네, KBS 대전 방송을 연결해서요. 지금 네. 대전에 아마 동생 같은 사람이 나와 있는 것 같다는 말씀하셔서요. 네. 대전하고 연결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전 나와주세요. 네, 여기 대전인데요. 네. 대전의 조정옥 씨라는 분이요. 네. 서울에 조옥선 씨 언니를 찾고 있습니다. 조옥선 씨요? 네네. 조옥순 씨. 네네. 네네. 조정옥이. 동생은 조정옥 씨고요. 네. 네. 자, 말씀 좀 나눠보시죠. 말씀 나눠보세요. 여보세요. 네. 거기 조옥선이에요? 네. 강원도 김하군 금북면 두천리 세터라는 데서 재연으로 시집 갔어요? 재연. 어. 예? 어. 재연으로 시집 갔어요? 어. 아버지 이름은 조용화. 그래. 엄마. 엄마는 나 성도 몰라 그냥 김씨고. 어. 동상 윤백이. 그래. 윤생이. 응. 옥분이. 그래. 맞아요? 맞아요. 언니야? 응. 언니요? 응. 맞아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우리 언니 어떻게 만나요? 네. 혹시? 우리 언니. 언니야? 그래. 편지 한 번 왔었지. 영문서. 네. 왔었어요. 왜 주소를 잃어버리고 내가 편지를 못했거든? 예. 네. 그랬는데 내가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가 도로 꼬리표를 달고 돌아왔더라고. 아 꼬리표를 달고 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소식을 몰랐지. 네. 언니하고 언니. 동생은 언제 헤어지셨어요? 언니요? 저 인사. 네, 언니세요. 그래. 맞지? 응. 조저목이 맞지? 어? 조저목이. 그래. 언니는 옥선이. 응. 맞아 그럼. 그래 맞아. 언니. 그래. 어떻게 야가 어떻게지? 어? 어떻게 야 오고 가는 거 어떻게 야 우리 언니가 올게요 어떻게 야 우리 내가 가야 우리. 그러니까 일사후퇴 때 헤어지셨다고요? 네. 야 6.24변에요. 네, 6.25 사변 후 1.4호퇴 때 헤어지셨다고요? 예. 그래서 언니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을 텐데요.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다른 가족들은 몰라요. 나는 기억도 안 나서 모르고. 언니는 기억나세요? 언니만 그냥 찾으려고 골도 그랬는데. 뭘? 다른 가족들이요? 다른 가족도 몰라. 어머니 아버지 모르니? 몰라요 나도. 몰라 나도. 나 혼자야 나도. 그래 언니 네, 혼자요. 동생도 혼자고 언니도 혼자고. 네. 나는 여기 애들하고 나지 뭐 나 혼자지 뭐. 에? 그럼 연락을 어떻게 하지? 그래 어떻게 만날래? 올래? 내가 난 못 네, 네. 찾아가. 지금 언니는요 너무 어이가 없으셔가지고 말씀을 못 잊고 계시고 그래. 정말 그래. 언니? 그 말씀만 못 하고 계신데. 어? 정말 언니요? 그럼요 언니야. 정말 언니세요. 네 그럼요. 정말 언니예요. 주소를 언니예, 그럼 정말. 거기 뚝뚝이 가르쳐 줘. 다시 확인하고 나 다시 서울 확인하고. 있어 서울. 서울 그새 주소 전화번호를 뚝뚝이 얘기를 해야 여기서 적게. 어? 언니가 어. 전화번호를 네 서로 전화번호를 뚝뚝이 확인을 해드릴게요. 적게. 하지만 전화로 또 이제 약속을 하도록 해오겠습니다. 님께서 가신 길 영광의 길이 없기에 이 몸 돌아서서 눈물을 감췄어 가신 뒤에 제발 꽃도 님의 가신 길은
확인을 하셨던 아주머님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또 다 찾았어요. 가족을 다 찾으셨어요. 네. 나는 또 이게 아까는 이모고요. 이건 또 내 나고서 한 거야. 말 뭐 이루 책을 맞은 며칠 매는지 모른다. 동시 다 명자는 어떻게 됐고 명자 대구로 시집가 곧잘 살아가는 됐어요. 난 법지 않게 살아가는. 어 그래. 아버지 많이 닮았구나. 지금 이분은 어떤 분이 누구세요? 보고 싶었어요. 이야 내 삼촌 댁이고요. 고종사촌. 아 아까는 친 동생하고 조금 전에 대전하고 통화를 하셨지요. 서로 말씀을 하셨지요. 다 찾았어요 우리는. 근데 지금 텔레비전 보고 달려오신 거예요? 오신 분은 또 오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잠 안 자고 지들고 있었어. 아니 지금 그냥 잤죠. 그런데 고향 분이 지금 전화를 해서 빨리 텔레저 방송국에 전화하라 그러잖아. 찾아볼 마음도 안 먹었어? 아니 이제 저기 시준이랑 이제 다 있으니까 어떻게지 연락이 되겠지 하고 그냥 잤죠. 며칠 보다가 고단하니까 아유 요거 조그만 걸 내가 갖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 했죠. 예. 원망만 하시고 그래도 어려워서 그랬어요. 웃고 울고 웃고 네. 울고 네 반가우시죠. 네 미리 말씀들 나누시는데 나는 네.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다. 나 고생한 거는 나 고생한 건 말도 못한다. 누가 산천 조목도 다 울 거라 나 고생한 거는 지금 저 이쪽 아래 앉아 계신 분이 아주머님의 아드님 되시나 네, 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는 어떻게 촌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고종 사촌 누님이고 고종 사촌 누님이시고요. 네. 아까 그래, 대전에 계신 분이 이제 이모님이 되시겠지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뿔뿔이 헤어지셨겠어요? 6년 때 일사부터 때 그래. 다 그냥 피란 나와서 풀이 다 해진 거죠. 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저거에서 큰엄만 그냥 그래가지고는 아니 시준이도 죽었다고? 명준이 아니 명준이 그래 왜 그 죽었니? 누나 누나들이 해지고 뭐 다 해지죠 뭐. 이번에 가족을 다 찾으셨다고요? 네, 다 찾았어요 이제. 누구 누구 찾으신 거예요? 그러면 누나 다 찾은 거지 그러면 다 연락 다 된 거. 네. 네. 이쪽에 있는 분 좀 소개해 주시죠. 여기 서 계시는 분은. 네 형. 어떻게 되시는데? 네. 알고는 네. 네. 어떤 사이세요 또? 작은 엄마도 보면 안 돼. 아 네. 아실까요? 신랑이야? 예. 네. 신랑이야? 저 다리 옆에 살던 흥준이요. 아실 텐데요. 몰라. 강다리 옆에 살 그 강다리 밑에 살던 흥준이요. 형님이 상준이. 김상준이 동생이에요. 언니가 그동안 고생이 너무 심하셔서 웬만한 일은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그래도 이렇게 가족들 만났을 얼마나 좋으세요. 또 양의 다리 있잖아요. 예. 양의 다리 밑에 천천히 이제 기억을 좀 하나하나 더듬으셔야겠네요. 서로 서 손을 꼭 잡고 지난 말씀 좀 나누세요. 천천히 네네. 하나 좀 더듬으십시오. 잠시 대전 방송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전 나와주세요. 네, 대전의 동생 정봉행 씨 나와 계십니다. 네, 부산도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부산 나와주세요. 네, 여기 부산입니다. 네. 지금 정봉희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서로 확인하시게끔 해주세요. 네, 정봉행 씨 부산의 형님이신지 좀 확인을 좀 해보시죠. 네, 보시죠. 여보시오. 고향이 어디요? 황해도 안악이다. 안악? 안악 찾는 너 저 백백이 아니가? 맞아 맞아. 나 쌍둥이 쌍둥이. 여보세요, 큰아버지요. 맞아요. 말씀하세요. 형 보시면서. 형. 서울서 동대문 술 배달할 때 만났었지? 그래 너 동대문 지사들 만나 왜 했었노? 그건 내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사기 올라나서 했지요. 너 지금 어디 있노? 저 천안에 있다네요. 천안. 천안. 지금 헤어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천안에 계시다네요. 그러면 33년인가 안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 헤어지시게 되셨어요? 그쪽에는 저는 먼저 나왔고요. 그쪽에 당시에 동생 고사리 또 이제 못 나온 사리 또 이제 여기 대전 필요한 사업을 했거든요. 여보시오. 사업으로. 네 말씀을 나누시죠. 여보시오. 예. 나 그 대전에 와서 이제 대전. 그럼 내 대전 갈 기다. 오늘. 오늘 갈래요? 그래 오늘 올라가지. 말씀하세요. 형님 보고 싶었다는 얘기 좀 하세요. 그럼 형님 그럼 나 여기 있으면 올라오실래요? 그래 거 있으라. 아우 큰아버지요. 저희가 KBS 오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답니다. 네, 부산의 형님 저 잠깐 좀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조카들이 계시는데요. 조카들이 그동안 큰아버지를 찾아서 사회교육 방송도 계속 들으셨대요. 좀 조카 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보세요? 예. 저희 아버지신데요. 예. 저희가 사회교육 방송도 항상 듣고요. 아버지가 너무 외롭게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지금요 큰아버지가 나오셨다는 걸 보고요 택시 타고 지금 서울에서 막 왔는데요 너무나도 반가워요 큰아버지요. 내 갈기다. 큰아버지. 그래 내 갈기다. 네 여기 또 말이죠. 아 그러니까 저 지금 부르는 저 조카에게 저 숙모님이 되시겠죠? 예예. 네 잠깐만 좀 숙이시죠. 자 숙여서 말씀을 좀 하시죠. 이 보이죠? 네. 자 말씀을 좀 나눠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시냐? 야? 우리 저 집이 저다. 형수님. 형수님요? 어. 고생 얼마나 많으셨나요? 고생 얼마나 많으셨슈. 아. 네. 우리는 뭐 고생 별로 하는 것 없지만 그 짜서 고생 많이 했겠지. 이제 처음 만나니까 아니 모르는 것 됐어요. 형이 왜 저를 형님 아버지하고 어떻게 헤어지셨어요? 왜 아버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게 만드셨어요? 아 갖고 갔지 뭐 내가 뭐 그쪽에 뭐 나와가지고 뭐 서로 뭐 살기가 곤란하니까 헤어진 거지 뭐 자기 그쪽이야 뭐 모르게. 저희들이요 찾는 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갈기다. 너무나 그치 이제 조카된 뭐냐기 뭐냐 네. 전부 그 지금 고향 나왔습니다. 남자끼리만 나왔는데 다 여기 나와가지고 결혼을 했으니 조카라고도 모르잖니 뭐 다 제주도 모릅니다 가도. 그렇겠죠. 예. 헤어지실 형님. 때 형님 그래 크게요 형님 그래 엄마나 고생 많이 하시오. 나야 고생할 게 있노. 내가 고생 많이 하지. 너 그치 뭐라 같이 있으면 걔 할 게인데 뭐라 이렇게 아이, 주소도 모르는 거 아니면 도망가고 이렇게 되노. 아이 나도 살기 곤란하시오. 다 같지 뭐. 너무 고생이 많았다고. 그럼 저 성님 말이오. 그래. 그럼 나 여기 방송이 대전을 실로는. 내 아침에 갈 거야. 네, 형님 되시는 분에게 잠깐 좀 여쭤볼게요. 예. 저 지금 저 제가 뵙기로는요 아우 되시는 분이 고생이 상당히 많으셨나 봐요. 이렇게 뵙기로 어느 쪽이 형님이신지 아우신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나 본데 어떻게 헤어지시게 되셨어요? 헤어지기는 전에 6.25 때 전에 이제 일사부터 나올 적에 네. 이제 나와봤고 동생은 이제 거의 안 나오고 저 안에 못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 그 임명군에 또 그쪽에 이수모 생활에 또 옥저든 나왔어요. 네. 나와가지고 생활에 전에 한번 만났거든요 서울서. 네. 근데 포로시 용사가 생활에 또 거기가 있다가서 나와가지고 국군이 또 이따 제대해가지고 서울 동대문 주상 생활에. 댕기다 보니까 뭐 저도 몰랐어요 그치 몰랐는데 그 본관에 비틀어 계신 말에
보는 간에 동생이에요. 네. 그래서 나리 보는 간에 술 배달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나원에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 이제 먹으려고 이제 벌기 위해서 생활에 자기는 거기 이제 취직을 되는 것에서 거기 또 있고 나는 이제 딴 데로 와서 하는 거 아니야. 얼마에 다가니까 없어요 자기가. 네. 그러니까 집들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주소가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저기 해져가지고 여지가지 못하다십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쟁통에 식량을 구하러 돌아다니시다가 서로 헤어지시게 되셨군요. 예. 네네. 아무튼 만나신 걸 축하드리고요. 저 KBS 대전 방송으로 형님께서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극적인 또 그런 시간을 가지시겠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 또 새로 마련된 노래 한 곡을 선사하겠습니다. 네, 서른 도시의 잃어버린 30년 잠시 들어보시죠.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어린 자녀를 두신 30대 조금 넘으신 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한 3일쯤만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다고 한다고 할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맞습니다. 하물며 30년인데요. 네. 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네. 네. 이번에는요 춘천 방송하고 청주 방송을 동시에 좀 연결을 해봐야 네. 되겠어요. 춘천 먼저 나와주시죠. 네, 춘천. 네, 춘천입니다. 네, 청주 나와주세요. 네, 춘천과 청주에서 뭐 좋은 소식 있습니까? 네, 춘천에서 방송하셨는데 네. 그 내용을 보고 그 바로 저 방송한 분이 내 동생이다. 네. 해가지고 지금 앉아 계십니다. 네, 청주 네. 방송 나와주세요. 네, 청주입니다. 네, 청주 방송. 네, 청주예요. 네. 말씀 나누시게 좀 해주세요. 네, 네, 지금 춘천에 저 그림 얼굴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광희 씨가 지금 이곳에 계시거든요. 네. 조금 전에 방송을 했는데요. 네. 청주에 계시는 이준희 씨가 지금 춘천에 나와 계신데 지금 보이시죠? 네, 확인해 보세요.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가족 관계라든지 헤어지게 된 동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청주 방송. 네네. 여보세요. 저기 고향이 어디신가요? 아 강원도 춘성군 저 춘성군 신동 저 뭐 사북면 신포리입니다. 예, 그래서 예. 저 어머니께서 저기 치아가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시겠어요? 어머니 치아가 이 대문이 이렇게 문이 이 앞에 이가 넓죽하죠. 예, 넓죽하고 또 그 앞에 뭐 있을 텐데.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리고 저기 제일 첫 번에 어머니가 저기 어디다가 갖다 놓으셨나요? 춘천과원에다가. 예. 춘천과원에다가 갖다 맡기고 한 5일 있다가 와 데려간다고 갖다 맡겼죠 우리 두 형제를. 예. 그랬다가. 예. 이따가 원주과원으로 실려 나갔죠 우리 두 형제가. 예예. 그래가지고. 예. 이따가 내가 뭐야. 춘천이 수복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동생을 두고서 내가 나왔지. 예 맞습니다. 이름 생각나나요? 저기 동생 이름을 아시겠어요? 이광희. 예. 혹시 아버님 성함은요? 이름 아시겠어요? 어? 과원 이름. 과원 이름. 사신 보유원. 춘천은. 원주 태장동. 예. 맞지? 맞아요. 예. 네. 예. 똑같다.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냈느냐고? 형하고 헤어지셔서. 형하고 헤어져가지고 이제 저도 고아원에서 나왔지요. 나와가지고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기술 배워가지고 지금 그냥 식구하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몇 살 때 널 헤어지신 겁니까? 글쎄 내가 10살 때 계약을 하고 기억에 10살 때 같아. 형님하고 말씀 좀 나눠보세요. 동생분은 8살 때겠죠. 형님. 예.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이제 만나야지요. 내가 내려갈게. 그러면 이준희 씨. 지방 본 내려간다고. 일로 오실래요? 어. 청주로 오시겠어요? 어. KBS 네. 방송국으로 오세요. 어. 기다리겠습니다. 그래 조카 딸하고 같이 가마. 그래. 네. 춘천 방송 해주신 네. 형님. 네. 저 춘천 방송. 춘천방송 네, 네, 저 형님에게 잠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참 30년 세월이 이렇게 무심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부인이니까요.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모든 것이 네. 내 작은 할아버지를 와서 찾았는데 네. 작은 할아버지가 그거를 이루어줬어야 되는데 네. 이루어주지 못하고 내가 이리저리 내 정말 아는 말로 목구멍이 보드청입니다. 네. 이렇게 네, 굴러댕기다 보니 생활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그러셨죠. 네. 네. 저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형제가 만나셨군요. 춘천과 청주에서 형제가 네. 만나셨습니다. 아버지 그때 나오셔가지고 용미도에 대해 주셨다면서요? 연말 맨 때리면 울만 네. 지금 KBS 본관 중앙홀에서 자매가 만나셨습니다. 감동적인 만남이군요. 이 새벽에 찾아왔어요. 너 삼촌 아니는 너 삼촌은 뭐 알아 몰라 너 삼촌은 모른대잖아요. 너 삼촌 아니야. 아니 엄마는 지금 엄마 연락이 지금 안 돼요. 지금 작은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아주 못하도록 까마하고 내가 가슴이 두방내지. 아이고 이것들아 이것들아. 네 중앙홀에서 저 그분들 조금만 진정을 시켜주시고 말씀 좀 나누시죠. 가슴 아 이모하고 조카가 만나셨군요. 어디서 헤어졌습니까? 용미도에서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강화로 가신다고 이제 시집을 쫓아가 주셨고요. 용미도에서 내가 그냥 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예, 동생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먼저 나오시고요. 먹고 살 거 있어야죠. 그래서 나오셨는데 시집을 보내라 그래서 시집을 예, 보냈더니 엄마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이북에서 부가 다 그만 떨어지니까는 걔는
걔네는 먼저. 그러니까 어머니 언니 됩니까? 네. 그 저희 큰 이모죠. 이제 오빠만 찾으면 되는데 오빠는 이제 저기 하고 그때 있어 그때 이제 나오셔가지고 아직 못 찾고요. 이모만 지금 찾으신 거예요. 어디서 해졌습니까? 용미도에서요. 우리 어머니는 빨갱이를 끌어다가 저는 그 아이는 빨갱이 새끼 빨리 가세요. 엄마 지금 용미도가 어디입니까? 네? 용미도가 어디예요? 용미도가 저기 이북에서 넘어오면 거기서 얼마 안 되는가 봐요. 거기서 섬이에요. 정말 섬인데요. 그때 북계 만행이 어땠다는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 말도 말아요. 우리는 뭐 빨개 쪽에 반동문자네 집이라고 그냥 몰수 집이라고 빨개들이 다 와서 돌아가셨대요. 살고서는 현물세내라고 배 다섯 마리를 지원해라고 그래서 그거구나고 찐이 절구다가 쳐갖고서는 손바닥이 찌부러떠서 말도 못했고.